자, 게임 부금 어때요? 제 목소리랑 게임 부금. 오, 새로운 애 왔어, 새로운 애. 야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 뭐야, 너네는 개구리여 뭐여? 피카츄여 뭐여? 피카 피카! 가자. 여기는 너무 끈적끈적해. 조심해야 돼. 어, 여기 잘만 맞추면 위로 올라가겠는데?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올라가면 아, 원래 오는 데구나 여기가. 아, 저장, 내 맘속에 저장. 우와, 재밌다 이거. 한 번 더 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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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다시 한 번 점프. 스위치 빨리 그 동숲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숲 나오면은 같이 하게요. 어? 동숲 후원 받습니다. 우리 집에 나중에 어? 바퀴벌레 이런 것만 놓고 가지 마시고.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걸어갈 수 있나 네가? 가봐 한번. 네, 동숲 아직 안 나왔어요. 카이놈아. 아, 여기 둘이 갈 수 있나? 아, 둘이 갈 수 있구나. 아, 이런. 아, 이런. 둘이 갈 수 있는데 말이야. 어, 여기서 근데 못 올라가는데? 뭘 또 해야 되나? 기다려봐. 떨어져야 되나 보다. 이거 먹고 어, 떨어지는 건가 봐. 딱 서, 딱 서. 와! 여긴 뭐고 저긴 뭐지? 기다려봐. 동물의 숲이요. 너무 재밌어요, 동물의 숲. 그냥 그 혹시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 요새 한참 인기 있었던 스타듀 밸리. 그냥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뭐지?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재밌지. 이걸 들고 가야 되나? 하야, 간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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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맞는다. 돌 맞는다. 비켜라. 맞는다. 난 몰라, 맞아도. 간다. 핫! 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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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아주 좋아. 핫핫핫 우쩌잣 핫핫 허리 헛핫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와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좋았어. 아사 뭐야.
뭐야 이거? 높은 곳에 떨어지더라도 버섯 위에 착지하면 안전합니다. 우와, 쟤도 쟤도 올라가. 우와, 어, 하자 다. 야, 나 못 올라가는데? 왕사! 어, 왕사님! 왕사님! 나 못 올라가는데요. 왕사님! 그래. 인생 뭐 있어? 혼자 사는 거지. 난 이 바위만 있으면 된다고. 이, 어차피 안 못 보는 놈이라 바위나. 잠깐만. 의자. 우리 왕자 어디 갔지? 못 깬다. 왕자가 없으니까 못 깨네. 베테랑 사냥꾼. 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겠. 왕자님! 아, 왕자님 너무 보고 싶었지만요. 이런 바위 따위. 바위 따위. 아, 근데 저 바위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미지였어요. 그죠? 이거 잘만 갖고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얘가 괜히 있는 게 아닐 거라고. 아! 아닌가? 아, 뭔가 알 것 같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 기다려 봐. 아이고. 이거다. 자, 올라가세요. 아이, 이거 이놈이식 이놈. 아니지, 이거를 여기다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어. 아이, 자, 야, 너 일로 와봐.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알면서도 어렵네. 왕자님. 아이, 진짜. 아, 너 뒤로 좀 가라. 이거 못 뜨나? 왕자님. 짱나네. 아, 방법은 알았는데. 기다려봐요. 짱나니까. 다시 하기 없냐. 다시 하냐. 재도전. 처음부터? 아, 그건 아니 되지요. 아, 여긴 또 못 지나가는구나. 아, 이걸 어떡한다. 아,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 여기로 떨어지면 되나? 잠깐만. 어, 죽을라고. 아, 여기도 못 떨어지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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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봉!
이거 영상이요? 조금만 기다리죠. 하자, 하, 사, 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쟤를 너무 일찍 갖다 놨나봐 왕자를. 아닌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빨리 빨리. 아유,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아, 답답아. 이 답답아. 대처마을. 이게 뭐라고 대처마을이 나온 거야, 진짜. 무슨 항아리 게임도 아니고. 아, 여기서 이게 헤맬 게 아닌데, 이거. 됐다, 됐다. 아,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 됐어, 됐어. 이렇게 해놓고 너 가, 절로. 알았지? 가, 더 가, 쭉 가. 가라고 이 자식아. 아,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보다. 다시. 아, 일단 얘를 쳐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일단 올려놓고. 아, 왜 점프를 못하니? 잡고.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뭘 잘못한 거야? 아, 저 화는 안 났습니다.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그냥 쭉 가라고. 어? 잠깐 길이 끊겼어도 조금만 쉬어 참았다가 가라고. 아, 키도 자꾸 헷갈려 이제. 이러면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 또 돌이. 돌을 올리고 점프하라고요? 요 돌 위에 자체 점프가 안 되는데? 여기서 그리고 얘를 잡고 여기로 점프를 못해요. 뒤풀이 방송이요? 뒤풀이 방송은 예, 다시 보기 생방송 영상은 안 올라가고요. 편집해서 게임 채널에 올립니다. 아니, 이게 여기 올라가면 뭐하냐고. 안 내려가는디. 돌이 더 세, 나보다. 대체 뭘. 아, 이 왕자도 쳐갖고 못 넘기나? 왕자도 쳐가지고 넘기고 싶은데. 다시 여기서 너는 저기까지 가는 거야. 네, 나답 나답. 난 난. 답답 답답 답.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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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신난다. 얼떨결이라니. 이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성공한 겁니다. 어? 얼떨결이라니.
와, 이거 두 번 하라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아 그리고 여기 나 여기도 궁금한데 왼쪽 이 왼쪽 길 가지마 가 말아. 네, 공포라디오 끝났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오셨다. 한번 도전 그래도. 아 이거 됐어 그럼. 목요일 일요일 11시 부터 2시 전으로 해서 끝납니다. 됐어. 완벽! 완벽! 위에 뭐가 있나? 여기 떨어져도 되나? 나 아. 안 못 보는 왕자도 불쌍하지만 나도 지금 엄청 고생 중이라고요. 놀래가지고 손 한번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그냥 뭐야 이거는 씨앗을 뱉어내는 꽃입니다. 이거 먹어라. 뽕뽕뽕뽕뽕뽕. 너 어디서 씨 좀 뱉었구나. 어 깜짝이야. 점프. 점프. 야야 왕자 왕자 왕자. 손을 놓지 마시라고요, 왕자님. 갑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야, 왕자님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못 뛰어. 근데 굳이 이 씨앗을 뱉을 필요가 있나? 내가 그냥 쟤네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굳이? 진짜 왕자 짐짝설. 왕자님 뛰세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뛰세요. 발끝이 좀 저리겠지만 겁먹지 마시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뛰세요. 아, 잘하셨어. 일로 오세요. 아, 왕자님 잠시만요. 탓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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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됐습니다. 왕자님 굿 갑시다. 이건 뭐야 근데. 왕자님 여기 똑바로 점프. 아우 잘했어요. 하점프 하점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 아 진짜 넌 개 왕자님 한 번 더. 왕자님 긴장하시고 아우 뛰세요. 왕자님 한 번 더 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뛰세요. 아주 잘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한 방에 요 끄트머리 와서 아 뜨세요. 아니 아니 아니야. 왕정우리 왜 여기서 못 뛰냐고요. 원장님, 자 장난치지 마시고 이제 이제 분량 뽑았으니까 제대로 하자고요. 왕장님. 아니 뭔데 이 게임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거. 왕장님 튕겨서 죽을 뻔. 왕장님. 조심조심. 일단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야. 우리 같이 뛰어요. 하실 수 있겠죠? 왕자님!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섯! 아 진짜 여긴 또 뭐가 있네. 하자! 삽삽합착첩호삽디터 헛! 야 밑으로 헛헛헛헛헛. 아 이게 탄독 각이 있네. 나 지금이다! 지금이니! 아이 지금이니! 좋았어. 탄도각이 있구나. 허삿! 아니야 왕자님! 왕자님! 그런 거 하지마! 왕자님! 엄마야! 됐어 아 저리 좀 가. 나이다. 저 어떻게 가지? 저 어떻게 먹지? 여기도 낙엽 있는데? 나가 안 먹어. 근데 여기 어떻게 지나? 아 여기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지? 쟤네 갔을 때 와서 얼른 뛰어야 되네. 가 저리 가. 아니야. 그렇.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여기 또 어떻게 한디요? 저기 점프를 어떻게 하지? 여기서? 그치 뭐가 방법이 있겠지. 나! 나! 여기서? 나! 저 어떻게 하지? 뭐가 있는데 위에? 왕자 여기 잘 있고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소리야? 왕자 데리고? 와 이거 모험을 해야 되네. 얘가 가면 가
여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얼라 얼라 아 얼라 빠빠빠빠빠빠 나나 아주 하나.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하나. 됐어 잘했어. 아주 좋아. 다 살아나갈 방법은 있다. 하나. 일단 여기서 대기. 역각으로?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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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맞추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안 되네. 아. 1만 5천자요? 1만 5천자래. 와. 나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만요. 1만 5천자라니. 그러면 왕자님 두 잠에 찾아가자 1만 5천자 볼수록 신비롭고 아름답구나. 자 여기 계셔. 됐어 여기 계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아 노노노노 여기까지 오셔. 자 여기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천재가 아닌가 본가. 하다타타타타타. 아 왜 안 가 근데. 하타다타타타타타.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구나. 일단 근데 저 왼쪽도 뭐가 있어요 지금. 됐다. 근데 왼쪽도 있단 말이야. 왼쪽은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해야 되나? 죄송해.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역시 포기는 개나죠. 근데 뭐야? 꽃을 왕자님 드릴 꽃이에요. 왕자님 왕자님 우리 사랑하는 왕자님 내가 꽃을 들고 왔자요. 왕자님 왕자님?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 변신도 못하는데? 왕자님? 난 왕자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왕자님! 왕자님! 오! 백자부! 나담담! 이 기세를 보라! 아니 변신 안 되잖아. 아니 꽃 하나 들었다고 너무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혀버렸는데 완전히? 여기도 못 가고
꽃을 던지는 게 있어요? 던지는 키가 없는데? 꽃을 던질 수 있는 키가 1도 없어요. 없어요. 왕자님! 안 해봐서 몰라요. 진짜. 난 또 안다고. 아, 너무하네. 아니, 꽃을 버릴 수도 없어. 죽어야 되나 그냥? 뭐야? 날 잡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순서가 있나 봐. 일단 그러면 얘를 일단 아이고. 일단 가세요. 여기를 먼저 공략하는 거야.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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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렇지 됐고 아아 하타타 아 짜증나네 다시 다시 아 잠깐만 아 안되는구나 가셔 가셔 아 뭐야 가르시라니까 왜 내 손 잡고 따라오셔 가셔 하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타타타타타타타타 아 왜 저게 먼저 되냐? 저게 먼저 되면 안 되지 상관없나? 저거는? 됐다! 됐다! 저거 됐고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내려와 그리고 아 쟤는 움직이는 거구나 왕자 손잡아 이리와 됐어 이러면 됐어 아 깜짝이야 이제 됐어 얘를 여기를 내렸어야 되는데 안, 아, 안 내려서 그런 것이야 아, 저쪽인가? 꽃 따러 갔어 말로 컨트롤 되냐고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런 기능 없습니다 파산 나는 약꽃을 파는 홍콩의 아가씨 이 꽃을 사주시면 에이 먹어라 야이 딱꽃 됐습니다 아 클리어 아니 근데 은근히 이거 재밌다 도전의식을 막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거? 이거 뭐야 갑자기야 마녀의 저택은 멀기만 합니다 정신없이 길을 걷다 보니 어느 팀인가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보낼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탁 트인 공간을 발견했고 버섯으로 뒤덮여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많이 낡긴 했지만 하룻밤 정도는 쉴 수 있으려나? 공주는 왕자의 손을 잡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은 숲속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언뜻 보이는 게 전부였죠. 이거 흉가체험 아닙니까 이거는? 흉가체험 각인데요? 오두막 안은 숲속보다 더 어두웠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언뜻 보였다. 공주는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어두운 오두막 내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완전 시체투성이야. 밤눈이 밝은 공주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염소를 꼭 닮은 그런 괴물들이 잔뜩 쓰러져 있는 광경이었다. 시체투성이라고? 깜짝 놀란 왕자는 공주가 한 말을 되풀이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됐어.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결하자. 뭐? 오두막에 살고 있던 게 사람이라고 생각한 왕자는 공주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늑대는 당황한 왕자를 무시하고 염소의 시체를 먹기 위해 입을 벌렸다. 늑대의 커다란 송곳니가 염소의 배를 파고들려는 순간 염소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자가 다급히 늑대를 불렀다. 공주, 이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데? 늑대는 속으로 혀를 차며 염소에게 물러섰다. 속으로 혀를 차며 염소에게 물러섰다고 늑대. 아, 늑대가 나는 염소가 물러섰다고. 이 숲에서 약해진 생물이 먹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늑대는 원망 우린 눈빛으로 왕자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왕자는 상대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 타일렀다. 왕자는 염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들었다. 이 사람들 배가 고파서 못 움직이고 있었나 봐. 잠깐만요. 왕자는 염소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죠. 왕자와 더 친해지고 싶었던 늑대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염소에게 줄 음식을 찾기 위해 오두막을 나섰다. 염소극장. 가자! 이제 드립은 끝났다. 하! 끝났다고? 드립 따윈. 오, 이렇게 해서? 아, 계단을 만드는 거구나. 근데 여기 못 올라가자 지금. 큰일 났는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 뽀개봐. 다시 뽀개봐. 그럼 뭔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배고파 죽겠는데 염소를 왜 챙겨? 근데 그냥 그러면 그 아니라고 하지. 아니야 염소야 이러지. 다시 해야겠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여기서 톡! 애매해 톡! 아 이건 아니야.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더러운 세상! 아 부서지긴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가? 어? 부서지게 하는 건 좀 에바지. 하다! 아 왜 이렇게 되지 자꾸? 일단 올라가 보자. 일단 올라가 보자. 일단 여기까지 와. 기다려봐. 그리고 어디 남는 돌 없냐? 없나 보네. 큰일 났네. 어떻게 오지 여기를? 얘 하나만 딱 내리면 되는데 그죠? 왕자 일로 와봐. 네가 여기서 딱 아 아니 여기서 딱 막어. 여기서 기다려봐. 이거 하나만 딱 아 어떻게 딱 이거 하나만 어떻게 딱 안되나? 톡 오 되어버린 듯 성공해버린 듯. 역시 아주 좋았어요. 하삿. 뭐야 또 여긴 세 개야. 돌 하나를 또 내려야 된다는 소리. 그럼 일단 여기 계셔봐 왕자. 톡! 됐어. 간다! 뭐야 다야? 아 작동은 된 거겠지? 됐어 그럼. 핫다! 너무 쉬웠고요 방금. 갑시다. 아 배고파 죽겠네. 다섯. 눈이 한쪽에 다 달린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늑대. 오케이. 탓탓탓 하타탓. 근데 공주 너무 귀여워. 나 진짜 그나마 공주가 귀여워서 한다. 딱 내 스타일. 어? 여기 어떻게 가야돼? 점프해서 저 버섯까지. 하 점프해서 버섯까지. 아주 잘했어요. 살짝 위험했지만 아주. 아유 손 좀 놓지 말라고요. 죽었잖아! 아 눈이 두쌍이라고요? 그런. 아 또 해야 되잖아. 아니 그냥 노래 부르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왕자가 그냥 어? 놀래켜갖고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을 휘두르는 바람에 업보를 쌓았지 뭐유. 왕자님 점프. 아니 점프. 잠시 기다리시고요. 핫! 가시죠 왕자님. 니마 진짜 니마 그 손을 놓지 좀 마오. 타격감은 좋구만. 아 이쯤 되면 왕자도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모른 척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응? 내가 지금 약았어 약았어.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아까처럼 잘 뛰실 수 있죠? 핫 점프! 아 됐어 좋아요. 자 여기서 다시 점프합니다. 냠무! 아주 잘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냠무! 됐어요. 아 됐습니다. 여리가 이 자식아. 또 오냐 뭐? 아니죠. 뭐가 있지 여기? 나뭇잎 이게 다야? 저쪽은 뭐지? 내가 뭐 빼먹은 게 있나? 이쪽에도 뭐가 있는데? 에이 몰라 갑세. 세상에 나쁜 늑대는 없다. 왕자의 늑대 갱생 프로젝트 전문가 눈먼 왕자. 아이고 나뭇잎은 나중에 나중에 변신할 때 나뭇잎 마을 가서 아니면 저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 동숲 가서 뭔가 쓰이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닐까? 탓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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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았어. 아냐냐냐냐. 핫!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나루토인데 진짜? 진짜 나뭇잎 마을 설이 유력한데요? 야야야! 어 놀래라. 아니야! 오 놀래라. 아 놀래셨죠? 죄송합니다. 오 놀래라. 어디로 가? 일단 와봐. 일단 여기 있어봐. 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일단 그러면 가보셔. 아! 얘라 쌤통이다! 가보시죠. 휴가 나서 보고 있다고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도 간다. 아니 난 못 가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왕즈아? 왕즈아?
올려놓고 나는 돌아가는 길이 있을 것이야. 분명히 일로 가면 만날 것이야. 그렇지! 아! 완벽!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와. 깜놀했지만 죽지 않았다. 아, 내가 좀 정찰 좀 하고 올게.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깼습니다, 왕사님. 가시죠. 좋았다, 좋았다. 이게 뭐라고 재밌냐? 공주와 왕자는 고기를 잔뜩 들고 염소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염소에게 고기를 내밀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잔뜩 잡았으니 어서 먹어. 그러자 왕자가 다급히 공주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그 고기 아직 안 구운 거잖아. 염소는 괴물이기에 날고기를 매우 좋아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왕자는 염소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날고기에 대해 이야기했다간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들킬 거라고 생각한 공주가 왕자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저기 어디를 봐서 염소죠? 그러게, 역시 구워서 주는 게 좋겠지? 그치만 나는 불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래? 공주는 그럴싸한 말로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표정, 공주 표정과. 그 뒤 공주는 왕자에게 배운 대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괴물인 늑대에게 불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결국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왕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앞을 볼 수 없기에 불을 잘 붙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기뻤던 그는 스스로 해결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해볼게. 왕자가 공주를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왕자를 랜턴 근처로 데려간 뒤에 방향키를 눌러 부탁 커맨드 들기를 사용해봅시다. 아, 귀찮게 시리. 들어. 들어라, 이 자식아. 아, 여기 앞까지 와야 돼? 들어, 이 자식아. 아, 좋아. 불 붙였어. 늑대는 왕자의 도움으로 고기를 맛있게 구워낼 수 있었습니다. 염소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염소 맞아? 그건 거기도 꽤 괜찮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를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아,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배가 너무 고파서 아, 잘 지경이었거든. 한 염소가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염소가 그러니까 육식하는 염소. 잘됐네. 그보다 우리가 오늘 밤 여기서 쉬었다가도 될까? 공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염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 버섯 투성이의 더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염소는 두 사람을 흔쾌히 맞아주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밤이 깊어갑니다. 왕자는 긴 여행에 지친 듯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야행성인 늑대는 도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오두막 밖을 어슬렁거리고 있자니 염소가 작은 토끼를 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염소는 날쌘 토끼를 끝내 잡지 못하고 놓쳐버렸죠.
늑대 씨, 사냥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은 거야. 늑대는 정말 멋지네. 염소는 천진난만하게 늑대의 사냥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늑대는 염소의 칭찬에 적당히 대답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자신이 늑대라고 불린 걸 들킬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서 여기를 얘기를 끝내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인간은 비상식량이야. 늑대는 염소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우리도 굶어 죽지 않게 따라해볼까. 아, 그렇지만 난 더 통통한 인간이 좋아. 마른 인간은 먹을 데가 별로 없다고. 괴물들에게 인간을 먹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나누는 대화도 괴물들이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이죠. 늑대 역시 왕자와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염소의 말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염소 연기 좋아요? 아니야, 왕자는 비상식량이 아니야. 늑대는 저도 모르게 염소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늑대의 모습을 본 염소가 무언가를 눈치챈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 혹시 인간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거야? 전국을 찔린 늑대는 그대로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괴물과 인간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 염소의 말은 마치 왕자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어라 받아치려 해도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나도 들은 적 있지. 괴물이 저도 모르게 인간을 잡아먹거나 인간이 괴물을 배신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늑대는 고개를 숙였고 염소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디선가 일이 고이게 뻔하다고. 뭐 은인이 네가 그러고 싶다면야 응원해줄게. 염소는 열심히 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늑대는 자리로 돌아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염소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자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베베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하지만 공주의 정치는 왕자가 미워하는 괴물입니다. 벌써 4시가 다 돼가네. 게다가 그의 눈을 다치게 만든 게 자신이라는 것도 숨기고 있었죠. 왕자가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안 들키게 조심하면 괜찮아. 늑대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래, 들키지만 않으면 돼. 결국 늑대는 그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염소들은 마녀의 숲을 향해 출발하는 공주와 왕자를 배웅하며 안전한 여행을 기원한다는 말과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열심히 해봐. 잡아먹이지 않게 조심하고. 그런 염소들 사이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염소가 한 마리. 공주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죠. 애초에 잡아먹을 생각도 없다고. 공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생겨난 불안을 떨쳐내려는 듯 왕자의 손을 잡아 끌며 숲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